내가 볼 이득이 뭐예요? 아. 왜 이렇게 멀어? 삼성 위조는 경찰, 검찰 수사받고 구약식 기소될 겁니다. 고소하면은 합의도 안 되고 아마 형사처벌 받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고소 자체를 안 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.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? 협박 아니고 협상하는 겁니다. 원하는 게 뭐예요? 현민혜 씨 고소 취소하세요. 싫다면? 아마 머리가 나쁘면 그런 선택을 하겠죠. 현민혜 씨 사랑해요? 사랑해요. 누가 너 좋아서 질척거리고 집착하냐? 우리 엄마가 너랑 결혼해야 사업자금 준다잖아. 그러니까 이대로 3개월만 있어. 아파트 팔아서 반 줄게. 이혼도 해주고. 어우, 입에 척척 들어오네. 아니, 말씀을 아주 맛깔나게 잘하세요. 기억나시죠? 근데 이 와중에 저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? 저 이거 한 번 보고서는 외웠어요. 녹취했어요? 안 하겠어요? 아, 녹취 안 하셨어요? 변호사가 안 가르쳐줬어요? 아니, 가르쳐주긴 했는데. 거짓말하는 쪽이니까 증거가 될 녹취가 없겠죠. 이건 또 뭐예요? 고소 취소장입니다. 작성하시면은 제가 경찰서에 갖다 낼게요. 취소하려고 알아보고 그러는 거 귀찮잖아요. 그런 귀찮은 일 대신 해드리는 게 제 일입니다. 저 일 잘하죠? 좀 비싸기는 해도 저 쓰시면은 이길 확률 확 올라갑니다. 그럼 나한테 와요, 현미를 버리고. 내가 돈 더 많이 줄게요.